안녕하세요, 봉황상가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선생님 저번에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로 용띠 뽑아오셨어요. 그럼 또 다른 또 좋은 띠가 또 있을까요? 지금 3대인 띠, 닭띠. 그럼 나이띠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처음에 17세, 낭낭 17세.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를 지지도 안 했어도 이제는 공부에 운기가 들어오는 시기이고 뭔가 재주가 들어오는 시기여서 기술 분야를 배우든 공부를 하든 뭔가 성과가 눈에 띄게 나올 수 있어요. 조급하신 어머니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공부를 정말 잘했던 친구들이든 못했던 친구들이든 성적 운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은. 근데 성적의 운기가 조금 좋아진다?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하시니까 공부 집중할 때 잔소리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면 조금 이 친구들이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 29. 개유생 닭띠. 닭띠 친구들 같은 경우에 28, 29에 문서운이 들어와서 자리를 취업했다거나 뭐 어디에 뭐 조금 좋은 일이 문서운이 들어오는 섰거든요. 29 하반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동변동 들어와요. 하지 마세요. 이동변동은 별로 안 좋다. 30에서 31살 넘어갈 때 직장의 이동수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할 것. 그 다음이 이제 41살. 41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 운기 들어와. 사실은. 결혼 운기 들어와서 좋은 아빠의 아들을 갔다 온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합방을 이룰 수 있다는 해가 많이 들어. 반짝반짝 좋아. 자기 자신을 꾸미고 싶기도 하고 여자든 남자든 나한테 자꾸 운기가 뭐가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집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집을 사볼까라고 해서 이제 분양권 나오는 거 그런 거 많이 넣어봐도 괜찮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감정. 내가 왜 이럴까? 해도 해도 사실 눈에 뚜렷하게 변하는 건 없거든, 사실은. 지금 시기가 그렇잖아. 코로나 시기에 내가 어디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증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하나 좀 조심하자고 하면 돈 지랄하지 말 것. 쓸데없는 명품을 산다거나 뭐 너무 넉넉해서 사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조금 헛돈이 나갈 수 있는 손재는 조금 있어. 근데 그 손재로 문서 들어올 때 문서를 잡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니까 감정 컨트롤만 잘하고 나면 뭔가 새로운 짝을 만나든지 집이 당첨이 된다든지 그런 쾌가 있으니까 잘 한번 그 운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 되게 좋네요, 이분들. 그 다음이 50살, 되게 중요한 나이 같아요. 기우생 닭띠. 조금 하반기가 지나야만이 내가 쾌가 편안한 수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도 조심해라. 아마 닭띠분들 중에 코로나 검사만 하신 분들 되게 많을걸? 닭띠들이 53세 특히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타인에 의해서 그냥 검사를 받아서 하루 이틀 내가 뭐 이렇게 격리되는 거잖아. 그런 조금 불운을 끼고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다니는 곳, 먹는 곳 이런 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우울증이랑 뭐랄까 그거 갱년기 증상도 같이 올 수 있어. 여자든 남자든 같이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자기의 개개인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 찾아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65세 닭띠분들. 이분도 과연 어떨까요? 정유생 닭띠? 벌려놓은 사업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안 될 거예요. 말을 해주자고 하면 정유생 닭띠 하면 조금 힘들다. 걱정수, 근심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자손을 위해서도 걱정을 하는 쾌가 들었었고 큰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이제 손에 자식을 넣은 것처럼 품에 넣은 것처럼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해운년이 정유생 닭띠 말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와 있어요. 생일달로도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운기를 봤을 땐 조금 정유생 닭띠 어려워 어려워 하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뭔가 문서를 정리하거나 문서를 잡을 때도 손끝에 펜끝에 손재가 든다는 소리가 나고 문서에 오류가 드는 소리도 나니까 정유생 닭띠는 조금 조심할 것. 전체적으로 운기가 조심했으면 좋겠고 건강도 잘 챙겨야 돼요. 오늘 또 닭띠분들 운세 알아봤는데 또 마지막으로 닭띠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시국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하시지만 풀리듯 안 풀리듯 삼재가 복삼재보단 악삼재에서 근심수. 왜냐면 내가 복삼재였던 분들도 사실은 다들 힘이 들어 하니까
내가 악삼젠가 이게 진짜 삼젠가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고 문서운이 전체적으로 좋긴 해요. 문서운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계획했던 거 공부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다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